진짜 안 떨려요? 계세요. 저 앞에 있어요. 오, 있다. 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촉감이 참. 레이스 달린 거 입고 왔어요. 소개팅 한다길래. 아, 네. 뽀뽀 해볼까요? 뽀뽀? 아, 네. 저 입술 좀 거친데. 어머, 부끄러워라. 네네. 오, 좋은 향이 나는데요. 아, 오기 전에 사실 가글 하나 뿌렸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되게 잘생기셨네요. 안녕하세요. 이인신. 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차동민입니다. 아, 저는 주연이. 주연? 네. 아. 반가워요. 만났어요. 그 혹시 과거에 BJ이셨다고? 아, 맞아요. 팬더TV에서 방송했었어. 아니, 제가 사실 팬이었거든요. 아, 진짜요? 진짜? 헐. 민망하네요. 실제로 팬 만난 거 처음이에요. 저도 실제로 이렇게 만날 줄 몰랐는데. 혹시 술 좋아하세요? 아, 네. 술 좋아합니다. 한잔 할까요? 제가 한번 뒤져볼게요. 주연은 소개팅을 4번 해봤을 것 같고 분위기 때문에 애프터를 받았을 것이다. 두 번. 지금까지 2번 해봤고 애프터는 이거 애프터라고 해야 되나? 집에 데려다 준다고 했는데 싫다고 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왜요? 왜 싫다고 했어요? 나름대로 일정이 있어가지고. 다른 이유는 아니고? 너무 어렸어. 아, 연하는 별로다? 네, 연하는 싫어요. 동민은 소개팅을 5번을 했고 커서 애프터를 받았어요. 좋은데요? 대박. 근데 피지컬 진짜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죠. 동민은 키스 판타지가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전 있습니다. 뭐예요? 저는 동경하는 BJ랑 해보는 거. 대박. 동민은 능숙 또는 어색한 키스가 좋다. 저는 어색한 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처음을 더 선호하거든요. 처음이요? 네. 처음 해본 여자는 해본 적 있어요? 해봤죠. 진짜요? 키스를 안에서 했어요. 안에서? 네,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룸? 막 룸 카페 이런데요? 일단 뭐 아무도 없는 룸에서 방에서 좀 해가지고. 대박. 저희 집이 좀 자주 비거든요. 좋아하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레이의 50가지 뭔지 아세요? 작정했네. 작정하고 간 거예요, 여자. 아, 그분이요? 네. 아, 저는 그래서 50가지 그림자를 길래 무슨 무서 약간 스릴러인가? 약간 무서운 영화인가 이랬는데. 또 야한 거, 그치? 약간 알몸 많이 나오고. 네, 그죠, 그죠. 키스할 때 가슴, 허리. 아, 허리인 것 같아요. 아니야, 난 키스할 때 뱃살 만지는 건 진짜 싫어요. 뭔지 알 것 같아. 남자친구랑 키스할 때 차라리 허리 만지려니 가슴 만져라 이런 말. 왜냐면 허리 만지면 뱃살이. 아, 그러면 주연님은 약간 뱃살 만질 바에는 가슴. 가슴? 저 제가 좀 준비한 게 있는데. 준비한 걸 뭐예요? 젤리 좋아하세요? 약간 빼빼로 게임 하듯이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뭐예요? 창의력 뭐야 이 오빠. 한번 일어나보실까요? 약간 빼빼로 게임 하듯이 한번 해보는데.
한잔할까요? 알겠습니다. 원샷. 뽑는다. 뽑는다? 술 취해서 키스. 맨정신에 키스. 술 취해서 키스? 맨정신에 키스를 하면 거기서 끝나잖아요. 거의 뭐 술 먹고 키스를 하면 또 이제 그 다음 이제 단계? 그 다음 단계가 뭔데? 밖에 있으면 많이 힘들어서 좀 자주 쉬러 가요. 쉬러 어디 가요? 근데 약간 이응기응 이응띠엇? 저는 맨정신에 키스하는 게 더 좋아요. 아 왜요? 술 취해서 키스하면은 그 다음에 선을 넘을 것 같았어. 아 선을 넘을 것 같다. 다음에 선을 넘으면 저는 꼭 이 사람과 함께한다. 사귀어야 한다? 오, 이거는 조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 나는 술 취해서 실수하면 땡땡한다. 한 가지의 경우 하루 만났어. 잠수 한 3개월 만나고 얘와 실수를 했다면 남자친구로 이 사람을 받아들여요. 저는 일단은 계속 연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관계를 끝내버리게 되면 아쉬워서? 아 그건 진짜 아니에요. 그럼 왜요? 나를 쉽게 봤나?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닌데 또 저도 어쨌든 능동의 행동이었던 거잖아요. 제가 판단하고 한 행동인데 본능? 본능일 수도 있고 진짜 그 본능이 진짜 내 진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나는 땡땡 할 때 제일 하고 싶다. 나는 키스할 때 제일 하고 싶다. 왜요? 그 상대방의 혀가 움직임으로 약간 나를 좀 자극하는 느낌이 들어요. 언제 제일 하고 싶어요? 같이 밤에 영화 볼 때? 나랑 같이 보러 갈래? 영화관 아니면 저기 DVD방. 아. 카톡 왔어요? 네네. 아 이거는 계속해도 긴장이 되네. 일어나보실까요? 떨리세요 혹시? 안 떨려. 진짜 안 떨려요? 쿠덕? 아 왜냐면 저는 술을 좀 마셔가지고 그렇게 떨리진 않아요. 진짜 안 떨려요? 왜 이렇게 심호흡을 해? 괜찮으세요, 술? 키스 어땠어? 좀 되게 아무 생각 없이 한 것 같아. 되게 아까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끌렸다 해야 되나? 방금 키스하면서 나는 좀 땡땡했다. 솔직히 말할게. 나는 내가 본명은 따로 있어. 근데 활동명을 주연으로 쓰면서 갇혀있던 게 너무 많았어. 막 근데 이거를 표출할 수 있었어 지금은. 그래서 나는 지금이 너무 행복해. 내가 내 자신을 표출할 수 있다는 거에 약간 나랑 어쨌든 만나면서 어쨌든 뭔가 포장된 모습이 아닌 진짜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그런 자리였다는 거네. 와 벌써 이렇게 마지막이네. 지금 느끼는 감정이 술 때문이다. 너 웬 줄 알아? 왜? 나 술 취하면 집 가. 아무래도 좀 일반적인 소개팅이랑 다르게 스킨십을 했잖아 우리가. 그거 하면서 조금 되게 가까워진 것 같아. 그래서 그런지 술이 아니어도 조금.
아 뭐야 술 좋아해서 마신 거 아니에요? 아니 네가 좋아서 마셨어. 오.